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지금 현장 나와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유사민 후보 이준호 대표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네. 이 지역분이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오셨습니까? 아, 다른 데인데 이 지역이 워낙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데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군요. 아, 네.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원래 계시던 지역도 중요하지만 네. 유사민 후보를 꼭 국회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오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격전지고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대세가 네.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심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헌 선을 지키냐 그렇지 않냐기 때문에 이백석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석 한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유사명 나경원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결국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전 투표는 하셨고 주변 분들은 좀 뭐라고 하세요? 전체적으로 투표 많이 하셨대요? 제 또래는 사전 투표를 거의 다 했고요. 네. 현재 분위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권을 견제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지금 20대? 아, 저는 지금 30대입니다. 30대? 아, 네. 20대처럼 보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표심이 중요하다. 또 뭐 청년들을 위한 뭐 정책이 없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던데 네. 2030 표심 뭐 전체적으로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나요? 우선은 2030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각각의 정책들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소통과 대화. 네. 네, 현재 근데 정권에서는 그런 모습을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현재 사전 투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고 네. 그리고 내일 모레 투표할 때도 역대 최고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정말 소통 안 하고 대화 안 하다 보니까 일방 통행식의 국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내 투표로, 내 표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대파도 못 돌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점점 대파 선거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어제 복면광 9주년 광송도 연기가 되고 막 그런 네, 모습 맞습니다. 보이다 보니까 자유를 우리가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의사소통은 안 되고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네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과연 자유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에는. 네. 그 자유, 우리의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표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이거다. 청년들이 원하는 국회는 이거다.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년들한테는 시급한 문제들이 크게 몇 가지를 봤을 때. 네. 국어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뭐 취업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네. 제 주변에도 현재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출산을 엄청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현재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파격적으로 네. 더 많이 소통하고 지원을 해주고 네.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또 어느 정당이 잘 공약대로 이행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국회에서 만들어는지 지켜본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곧 있으면 유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도착을 할 텐데 이 현장을 보시는 분들 아마 투표를 할까 말까 망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층 분들 중에 아유 뭐 투표 해봤자 똑같지 뭐 그러면서 놀러가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투표 동료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표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표가 아니고 한 표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권이자 참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은 꼭 투표를 해야 되고 네. 그 투표가 가지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가치 또 정치적 가치 이상으로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투표 동료 메시지, 투표를 꼭 해야 바뀐다. 투표하면 바뀔 수 있다. 또 청년들도 투표를 해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건의사항이 있다면 건의사항, 예.
지금 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가 있긴 하지만 네. 일부 직종들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관계 없이 조금 그런 정치적인 자유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여러 뭐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의사를 정말 자유스럽게 자유있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진짜 열심히 많이 했긴 했지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누군지 모를 거예요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